네, 어제 장 마감 이후의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는 굿모닝 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포스코 그룹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으로 시가총액을 6배 가까이 늘리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줬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23조 원 달성이 목표다라고 합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17년 포스코 P&S 임수합병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자회사인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을 설립을 했고요. 또 올해 초에는 포스코 에너지까지 합병하면서 외연 확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철강과 에너지, 식량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사업도 앞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스마트팜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소재와 탈탄소 등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도 산업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에 참석했던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기존의 상사 이미지를 넘어서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주주 친화 경영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경영해왔던 투자 유치 조직도 확대하고 또 전문 외부 인사 영입 등 인력 강화 방안까지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코프로 BM의 소식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오후 정도 때 추가적인 신규 투자 유치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 5천억 원 규모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 신규 투자 유치는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의 필수 수재로 꼽히고 있는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인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수혜까지도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 업계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다수의 증권사 그리고 사모펀드로부터 투자 의향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현재 상승하고 있는 현재 주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단연코 주인공의 자리를 꿰찼었던 에코프로 관련 주들인데요. 2차 전지의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등 여러 가지 호재가 쌓이면서 올해만 들어서 3배에서 6배가량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앞으로 향후 5년 뒤의 실적이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 지금 주가 과열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어렵다라는 지적도 동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렇게 신규 투자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진 만큼 지난 이틀 동안 쉬어갔던 에코프로 관련주들 오늘은 장중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소식인데요. 이 보툴루눔 톡신 분쟁이 앞으로는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이 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보툴루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의 일정이 윤곽이 잡히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ITC의 국가 핵심 기술 자료 두 건을 제출한 것을 승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메디톡스는 균주 도용을 이유로 휴젤을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이번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간 양사의 ITC 소송은 산자부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가 중단되었던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소송 일정이 지연이 되면서 기업 경영에도 큰 타격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비 그리고 최종 판결 일정이 기존보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다 라는 정확한 시기까지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속도전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분쟁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주성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협력과 관련된 포부를 어제 저녁에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플렉시블뿐만 아니라 투명 OLED, 거기에 ALD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초격차를 내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황철조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은 ALD 기반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장비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됐다라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는 글로벌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와 협력 성과까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8세대뿐만 아니라 8.5세대 디스플레이 양산에도 투입할 수 있는 ALD 장비 개발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세계 최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는 ALD 장비가 아니면 더 이상 진보가 어렵다고 업계에서는 규명이 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를 고객으로 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보완 투자에는 앞으로도 주성 엔지니어링의 제품들이 대량으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